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지만 TV의 지만입니다. 오늘은 여기 암사역에 왔습니다. 여러분 오늘은요 암사동에서 유명한 돈가스 무한리필점에 가기 위해 왔습니다. 여기 아까 전 암사역 1번 출구에서요 걸어서 조금 머네요.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, 여기는요 무한리필집인데 돈가스 퀄리티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과연 또 맛도 궁금합니다 여러분.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뛰어가야 되니까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여러분. 자 그럼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. 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. 주양 수제 왕 돈가스 오늘도 맛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.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. 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와 이거 뭐 상당히 넓어요. 백석이래요 백석. 와 지금 제가 3시 조금 넘어서 왔습니다. 여기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가지고. 와 아 여기 어린이 놀이방도 있네요. 아 여러분 여기는 밥하고 추가 반찬은 셀프예요. 와 밥도 마음껏 드시라고 밥통까지 내놓으셨네. 오. 자 여러분 이게 메뉴판입니다. 여기는 기본 왕돈가스가 7,9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불돈가스, 생선가스, 치즈가스가 있는데요, 보통 돈가스 리필은요 그냥 보통 왕돈가스가 리필 낸다고 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치즈가스가 나왔습니다. 반찬은요 이게 열무김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김치하고 그리고 스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치즈 돈가스 이렇게 나옵니다.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오 이게 치즈 돈가스 괜찮죠? 네 이렇게 나와요. 와 한번 잘라 볼게요 중앙을. 우와 와 여러분 치즈가요 오 치즈부터 맛을 볼까요? 아 여러분 치즈를 보여드릴까요? 이 안에 아 이거를 이렇게 치즈만 따로 해도 엄청 양이 많습니다. 와 늘어내는 거 보세요. 이야. 와, 스프도 있는 것도 까먹었네요. 아. 이거는 그냥 크림 스프인 것 같아요, 오뚜기. 여기 사장님께서요 여기 돈가스 소스 있죠? 이거를 개발하시는데 여기다가 한 20가지 이상을 넣고 소스를 만드신대요 직접. 근데 소스가 이렇게 자극적이가 아니면서 상당히 목 넘김이 편해요. 그냥 고소해요. 이건 좀 신기하죠? 이게 좀 새롭네요. 열무김치. 와, 여러분 맛있어요. 와. 와, 또 이거 먹으니까 열무 비빔밥이 또 생각이 나네. 아, 맛있네.
와. 여러분 이게 치즈가 안에 와 엄청 많아요. 이게 다 치즈예요. 고기를 조금 얇은 걸 두 장을 해서 그 중간에 모짜렐라 치즈를 이렇게 많이 뿌렸네요. 와. 아 맛있다. 밥하고 김치 더 가져올게요. 아 밥 더 가져왔습니다. 와 치즈가 많으니까요. 와, 야 이게 치즈하고 이 고기하고 요 튀김가루 요거 튀김의 조화가. 자기야 돈까스 하나만 더 빼주시지. 하나 더 시켜볼게요. 여러분 니필되는 돈가스는 그냥 왕돈가스예요. 와 이거 바로 오네요. 아 감사합니다. 진짜. 여러분들 보통 그냥 하나 다 드시면은 배부르실 것 같아요. 조금 양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 정도 더. 여러분 여기는 일식 돈가스보다는 경양식 돈가스에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엄청 담백해요 그냥. 그리고 이 소스가 이 소스 맛이 이게 야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데. 이거는 그냥 기성품하고 틀려요. 새콤달콤 그게 아니라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좀 깊이가 있네요 이 소스 맛이. 여러분 여기는요 돈가스만 무한리필이 아니라 밥하고 스프하고 여기 있는 거 다 있죠? 반찬까지 다 무한리필이니까요 남기지만 않으시면 된대요. 여러분 오늘은요 암사동 돈가스 무한리필점이죠. 여기가 주양 두리 돈가스라고 여기서 치즈 돈가스를 먹어봤거든요. 와 아까 보셨죠? 치즈 양이 어마무시하네요 진짜. 보통 사람들 이거 하나만 먹어도 그냥 와 배부를 것 같아요. 와 엄청 많아요. 양도 많고 소스 맛이 와 소스 맛을 한번 맛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 옛날 돈가스 아시죠? 옛날 우리 경양식 돈가스 그 소스 그 깊이 있는 소스만 와 그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. 그리고 양이 많으신 분들은 무한리필점이니까요 계속 시키세요. 저는 하나만 더 시켜 먹었는데 와 양이 처음부터 많으니까 그래도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. 그리고 돈가스 뿐만 아니라 스프 밥 뭐 반찬 다 셀프바가 있으니까요 가셔가지고 다 덜어서 남기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. 항상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밑에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.